안녕하세요.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 만들기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싱크와이즈 자체가 토종 우리나라 마인드 프로세싱, 마인드 맵을 만든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끼리 부모, 자식, 형제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만들기라는 거는 이제 즉 1레벨. 또는 하위 개념을 만든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드려요. 한번 써보세요 라고 드려도 자식을 못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확실한 자식 만드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감이 별론데요. 자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식은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엔터 스페이스, 엔터 스페이스. 손에 익으면 정말 쉽습니다. 즉, 맵을 만들려면 중심 제목으로 해서 하나하나하나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뻗어나가는 가지를 못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세 문서를 선택하시고요. 여기다가 2018년 계획이라고 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공간만 넓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쿡 누르시고 스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2018년 계획 분기 상반기 크게 크게 할게요. 상반기 한 다음에 엔터 스페이스. 왜 이러니? 이 상태에서요, 아이고 죄송해요. 스페이스 하반기. 그러면 상반기에는 뭐가 있지요? 상반기에는 1분기, 엔터, 스페이스, 2분기. 이렇게 나눠지죠, 지금? 엔터, 스페이스. 이렇게 됐어요. 또 2018년 계획으로 넘어와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쭉 적어보세요. 저는 항상 다이어트, 엔터, 스페이스. 그 다음에 3P, 코치, 엔터, 스페이스. 그 다음에 영상 배우기, 엔터, 스페이스. 좀 감이 오시나요? 내가 만들고자 한 상위 개념에서 한번 컨택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만 누르면 독서 많이, 엔터, 스페이스.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내가 더 디테일하게 적고 싶다 그러면 다이어트 클릭하시고요. 다이어트에서 스페이스 빼시고, 지금이 6월이니까요. 7월까지 55kg 감량. 엔터. 스페이스 매일 물 마시기. 엔터. 스페이스. 뭐였을까? 아침마다 스트레칭. 엔터. 스페이스. 좋은 생각까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요, 싱크와이즈의 새 문서를 열어서 중심 제목에 그냥 글을 적었고, 여기서 자식, 즉 레벨들이 1레벨을 뻗어나가는 하위 개념들을 만들 때 엔터 스페이스로 맵을 만들었고,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게 맵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프로그램은요, 제가 제 블로그에서 매달 그 선착순으로 두 달치 정품 쿠폰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최서연을 직접 만나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직접 강의장 오셔서 배우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마인드맵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요, 자식 만들기. 자식 만들기는 엔터 스페이스로 아주 쉽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이었습니다.